자, 마다통 17회 모의고사 가형할 거고요. 자, 문제 풀 번호는 이제 질문이 18번, 20번, 30번인데 30번은 이제 카톡방에 올려놨죠. 이제 선생님이 이제 풀이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18번하고 21번 두 개만 할게요. 아셨죠? 18번부터 갈게요. 자, 18번. 자, 이러한 문제죠. 자, fx와 gx가 있는데 얘가 그림과 같을 때 이 A 범위가 0부터 8인 A에 대하여 이 정적분 값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결국엔 이게 뭐냐 보세요. 얘를 정적분하고 0과 A를 집어넣을 거고 정적분에서 8과 A를 집어넣으면 얘는 결국은 FX는 얘고 GX는 얘인데 뭐가 되는 정적분이 된다면 마지막에 A와 상수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 전체 식은 A에 관한 식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얘가 어떤 A에 관한 식이니까 문자 뭐 쓸까요? H 쓸까요? HA라고 쓰면 그 HA라는 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그것의 최소를 찾는 문제예요. 이런 A에 정의된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범위가 주어있을 때 최소를 구하라. 극대극소 양극값 조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미분해 보셔야 돼요. 그럼 얘 미분해 보면 H'A는 얘 그대로 A가 지금 미지수예요. FA가 되겠고요. 더하기. 자, 얘 미분할 때 얘가 large G8-large G A인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GA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GA가 돼요. 우리가 이제 미분한 게 0이 되는 게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얘가 0이 되는 점은 두 개가 모아지는 점? 같아지는 점이니 일단은 두 개가 만난 점을 봤더니 두 개가 나오네요. 1과 4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대극소도 보고 따지는 방법 갈까요? 자, 얘가 0이 되는 점은 1과 4인데 그때 부호는 두 개를 뺀 거에 부호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가 F고요. 얘가 G죠. 그러면 여기 만나는 1까지의 두 개 뺀 거에 부호는 여기서 이거 빼니까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실제로 우리는 미분한 거의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가 되니까 이 개형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여기가 1, 여기가 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니? 0부터 8이니 우리는 0 그리고 8 이렇게 해서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를 찾는 문제로 바뀌죠. 쉬워졌죠. 자, 그럼 뭡니까? 어디서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개만 비교하면 돼. 0과 실제로 6만 비교하면 되겠죠. 왜? 요거 아니면 요게 최소가 될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게 되면 0이 얼마냐? H0은 0부터 0까지의 정적분이니까 지금 0이고 0부터 8까지의 정적분 즉 이 삼각형의 넓이네요. 따라서 얘는 2분의 1에 8 곱하기 2가 돼서 8이 되겠다. 얘와 6을 집어넣는 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H6을 계산합시다. H6은 0부터 6까지는 FX니까 2분의 5에 마이너스 x 제곱분의 4의 10x와 더하기 6부터 어디까지? 8까지는 gx 얘를 적분할 건데 항상 이런 직선의 적분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쉽다 그랬죠. 뒤쪽은 굳이 정적분하지 말고 삼각형의 넓이 값으로 씁시다. 그럼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6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6을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4 빼기 얼마야? 4 빼기니까 2죠. 이게 1이겠네. 여기 1이다. 높이가 1이 되니까 뒤에는 1이 되겠다. 자, 우리는 여기만 정적분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은 2분의 5에다가 적분해서 0과 6 집어넣으면 x니까 6 집어넣고 0을 빼면 6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15가 되겠고 마이너스에 이거 적분이죠. 자, 이거 적분 그대로 0부터 6까지 우리가 x제곱 더하기 4분의 10x인데 2x만 써주고 5 갖다 주는 게 베스트죠. dx 더하기 뒤에가 1이 되겠다. 여기에 16에다가 마이너스 자 이거 적분하면 뭐예요? ln x제곱 더하기 4에 5 붙었죠. 얘가 0과 6이다. 자 중요할 건 항상 0도 집어넣는 거 계산하셔야 돼요. 6 집어넣으면 36이죠. 36 더하기 4니까 ln 40에서 마이너스 ln 4니까 빼기는 나누기 ln 10이 돼서 16-5 ln 10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답이 얼마다? 4번이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이런 정적분의 문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얘가 A에 관한 식이니까 미분해서 극대극소 양극값을 이용해서 마찬가지 그래프 기형을 통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 나머지는 적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됐죠? 자, 여기는 21번만 또 할게요. 자, 넘어가서 21번 가봅시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면 실수 t에 대하여 y는 이 x승 위의 점 t, e의 t승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fx라고 할 때 그 y는 절대값 fx 플러스 k 마이너스 ln x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gt라 그럴 거고 두 실수 ab에 대하여 b가 a보다 클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t dt가 m이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결국엔 이 문제는 일단은 GT를 구해줘야 되는 문제니 GT를 구할게요. GT는 얘를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 FX 뭐라고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요건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부터 찾을까요? 위의 접선. 자, 위의 점이고의 길기는 당연히 뭐 미분해서 집어넣어도 이게 T승이겠다. 자, FX 구할게요. 접선의 방정식이 FX입니다. Y는 인 거예요. 이의 T승의 X마티. 더하기 2의 t승이죠. 따라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드세요. y는 절대값에 정리하면 2의 t승 x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t승 더하기 2의 t승에 더하기 k 마이너스 ln x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뭡니까? 얘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자, 절대값 그래프가 나왔죠. 우리 절대값 그래프의 미분 가능성 따지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에는 얘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중요하죠. 즉 얘가 x축보다 0보다 클 때 지금 자 x가 0보다 클 때죠. 양수니까 얘가 0보다 클 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당연히 미분이 다 되는 거고 얘가 x와 접하더라도 미분이 돼요. x보다 아래쪽에 생기면 뾰족한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엔 우리는 이 안쪽 그래프가 너무너무 궁금한 상황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함수를 새로 hx라고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x, 이게 t승만 되겠고요. 얘는 여기 x는 상수죠. 날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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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그럼 결국에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데를 찾을 거고요.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의 t승이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상수죠. 상수예요. 됐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 이거에 이제 부호를 따질 건데 0 되는 데는 있죠. x가 얼마일 때예요? 2의 마이너스 t승일 때가 얘가 0이 될 거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부호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걸 숫자 1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 1일 텐데. 그럼 얘가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왼쪽 부호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고요. 2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이거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우리가 극소를 가지는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에 여기가 2의 마이너스 t승 이 될 거니까 얘가 x축보다 어디 있으면 된다? 위에 있거나 접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x축이 여기 있으면 될 거나 또는 접하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2의 마이너스 t승을 집어넣은 값이 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쓰면 되겠구나. h 2의 마티승 얘가 0보다 커나 같다.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갑니다. h 2의 마이너스 t승. 자, 여기다 2의 마이너스 t승을 집어넣으면 1이고요. 마이너스 t 곱하기 이거 그대로 써야죠. 2의 t승에 더하기 2의 t승에다가 더하기 k의 마이너스 여기다 2의 마이너스 t승 집어넣으면 더하기 t가 되겠네요. 더하기 t.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다. 그런 K의 무슨 값? 최소니까 K 빼고 나머지를 넘겨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요거 다 넘어갑시다. 그럼 얘가 넘어가면 T 곱하기 2의 T승에 마이너스 2의 T승에 그리고 더 마이너스 T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이쁘게 만들면은 이 그래프는 2의 T승 묶으면 T-1에다가 2의 지금 t승에 마티 빼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겠고 그럼 결국에는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얘네요. 얘 그게 gt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뭐다? gt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gt를 구했습니다. gt는
t-1에 2의 t 승에 마 t-1인 kht가 됩니다. 확인 한번 해봅시다. 얘니까 얘 k 빼고 다 넘기면 양수 음수에다가 마 t의 마이너스 1. 좋아요.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요. 이제 문제만 풀어주면 된다. 자, gt 적었으니까 다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gt 찾았으면 이제 나머지 풀어주면 돼요. 자, 기억할게요. 자, 이제 gt를 뭐 할 거예요? a부터 b까지 정적분 한 게 small m인데요. 걔가 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실수 ab가 존재하냐. 그 얘를 정적분 할 건데 얘가 마찬가지 어떤 정적분이 의미지를 밝히기 위해서 x축과 위치관계가 또 중요하니 얘를 또 그려야 돼요. 아, 미분 또 해야 돼요. 왜요? 바로 그릴 수가 없는 꼴이 요 t 때문에.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해 보면 g't는 갑니다. g't는 자, 이거 빨리 갈게. 반응 갈게요, 이거. 이 t승 묶어놓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있고, 더 옆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인 건 t-1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t 곱하기 2의 t승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 정도 그래프 우리 바로 그릴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곧바로 얼마큼, 마이너스 1만큼만 내리시면 돼요. 점근선이 되는데. 실제로 얘 그래프를 그림하고, 선생님, 요 직선부터 그려야 그랬죠. 0을 그리고요. 무한대로 보냅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쭉 올라가요. 됐죠? 마이너스 무한대 보내면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분모로 들어가 얘가 0으로 가죠. 실제로 얘가 이렇게 갑니다. 0으로. 하지만 얘가 얼마큼 내린 거예요? 1만큼 내렸으니까 실제로 얘가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좌표가 0, 마이너스 1 되면서 이 그래프가 곧바로 g't의 그래프가 됩니다. 맞죠? 선생님 g't 그래프 그렸어요. 그럼 얘가 결국에는 x축과 만나는 점에서 x축은 얘보다 어디 있겠어? 위에 있겠죠? y는 0이. 그럼 얘가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고 지금 플러스가 되겠네. 얘는 실제로 얘가 1이 되는 점. 그 점을 얼마인지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파라고 하면. 얘가 그런 알파에 대해서 우리가 GT 그래프는 맞불이니까 감소 증가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알파인 거예요. 알파는 얘를 만족하는 것뿐이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마찬가지 X축의 위치 관계를 조금 파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GT에다가 어떤 값들을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0이 여기보다 왼쪽에 있는 게 명확하니까 0을 좀 집어넣으면 일단 0 집어넣어볼게요.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0일 때가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0, 마이너스예요. 1도 좀 집어넣을까? 1, 1코마도 마이너스이네. 1, 마이너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x축은 얘보다는 어디에 있겠다? 위에 있겠죠. 이게 지금 선생님 뭘 그린 거예요? y는 gt 그래프 뿌린 겁니다. 좋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얘가 x보다 아래쪽에 생겼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거에 정적분을 할 건데 당연히 그런 0보다 작은 두 실수가 존재하는 거는 여기 사이에 어디를 잡더라도 이 정적분 값은 음수가 되니까 그런 m은 명확하게 실수의 비가 존재하겠네요. 됐죠? 그래서 기억이 뭐하다? 맞다가 되겠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실수 c에 대해 gc가 0이면 얘도 0이냐? 뭐예요? 지금 얘가 0, c가 0인 거니까 이거 gx니까 여기죠. 여기가 c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c냐고 물어봤네요.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여기다가 c를 집어넣은 게 0이라는 가정하에 마 c를 집어넣은 게 0인 걸 확인해야겠죠. 그렇겠죠? 그럼 가봅시다. gc를 구해보자. gc는 여기다 c 집어넣으면 c-1에다가 2의 c승에 마 c-1이고 그러면 g-c를 구해보자. 이게 0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0일 때. 이게 0인데 이것도 0이냐? 얘를 계산해보면, 마 c-1에 2에 마이너스 c승에 마 c, 아니죠. 플러스 c-1이 0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0이냐. 그럼 일단 얘가 0일 때 얘가 0인지는 일단 모양은 조금 이상하지만 한번 잘 봅시다. 얘를 통분해보면, 2의 c승분에 얘가 마 c-1인데, 곱하면 더하기 c-1의 2의 c승이 돼버리니까 얘는 마 c-1 더하기 c-2의 c승이니까 얘가 똑같네요.
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거는 분자가 0이니까 0이 된다. 그래서 얘도 맞더라. 괜찮네요. 자, 마지막. A가 알파고요. B가 베타고 베타가 알파보다 클 때 M이 최소면 얘가 마이너스 2의 제곱보다 작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결국 이 정적 M이 최소이려면 이 정적분이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이 정적분 최소가 되려면 이게 음수만 지금 가져가야겠죠. 그래야지 정적분이 최소겠다. 그럼 결국에는 저 알파가 뭐인 거고 마시인 거고 얘가 C인 거예요. 베타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가 마시고 얘가 C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쟤를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미분한 거 아까 이거죠. 미분한 게 이건가요? 여기죠. 여기 요거 요거에다가 마이너스란 거 D 여기다 얼마? C와 마시를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1 더하기 C를 집어넣으면 C 곱하기 2의 C 승에 마이너스 1에다가 더 1 더하기 마시를 집어넣으면 마시에다가 2의 마이너스 C승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짠짠에 날아가니까 C 곱하기 2의 C승에 짠짠에 마이너스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C승인 거니까 얘가 짠짠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2의 2C승이 마이너스 2의 제곱보다 작냐가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붙이면 2의 2C승이 2의 제곱이 되냐. 그럼 우리는 이 C가 2보다 크냐, C가 1보다 크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구했던 이 그래프에서 보면 1이 여기 있네요. C는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C가 1보다 큰 게 당연한 거네요. 맞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GT까지만 구해주면은 나머지를 푸는 것 정도는 우리가 정적분의 의미와 이런 것들 생각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도 맞춰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질문이 두 개밖에 안 나와. 두 개 풀었고요. 30번은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